네, 기억나네요. 이때 저녁 할 때 항상 그 대대장님하고 여기서 사진을 꼭 찍거든요. 이제 막 북한군들이 나와서 보죠, 쌍안경으로.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부터 14년까지 JSA 경비대대에서 근무를 하고 전역한 심상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지금 스턴트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JSA는 말 그대로 공동경비구역으로서 남과 북이 같이 근무를 하는 곳인데, 작전중대, 본부중대 이렇게 나뉘고요. 경비중대에서 경비 업무, 그다음 민정중대에서는 이제 대성동 마을을 지키는 민정 업무, 본부중대에서는 그 작전중대를 지원하는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는 12년, 뭐 11년, 12년 뭐 이렇게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물어보진 않아서 그건 모르죠. JSA의 전역식은 좀 일반 군대랑 다르다고 하는데. 입소식, 전역식이 다 다른데, 입소할 때부터 일단 판문점에 데려가서 북한군이랑 마주보게 일단은 해요. 마주보게 한 다음에 좀 의지를 다지는. 저희가 이제 가서 입소식을 하면은 이제 막 북한군들이 나와서 보죠, 쌍안경으로. 긴장도 되는데 긴장한 모습을 최대한 안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눈에 딱 힘주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서 선서도 하고 그런 거를 하고, 전역할 때도 마찬가지로 판문점에서 똑같이 전역식을 합니다. 사진 찍고 이제 이곳을 잊지 말자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기억나네요. 이때 저녁 할 때 항상 그 대대장님하고 여기서 사진을 꼭 찍거든요. 그날 같이 전역하는 이제 대원들끼리 다 이렇게 촬영합니다. 경비중대, 본부중대, 민정중대 다 와가지고 같이 전역을 하거든요. 좀, 네, 좀 기분이 좋진 않겠죠? 근데 네, 전역은 해야 되니까. 잔인하죠. 북한군들도 뭐 군 생활을 10년씩 하고 싶진 않을 테니까. 아, 맞아요. 대대장이 오면 항상 약간 민감하긴 해요, 반응이. 왜냐면 대대장이니까. 오죠. 오는데 자주 보이진 않죠. 병사들이 많이 보이고.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해왔던 전통대로 하는 거고, 이유를 왜 여기서 이렇게 우리는 무조건 여기서 하는 거다는 없어요. 근데 항상 오래 그렇게 해왔어서, 선배들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저녁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복무 10년짜리들 앞에서 저녁식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저도 봤는데 너무한 거 같긴 한데, 걔네도 뭐 크게 동요는 안 하는 거 같아요. 평상시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겠죠. 그쪽에서도 네, 보고 있어요. 그냥 보고 있고 관측하고, 평소와 똑같이.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거죠. 걔네 내가 2005년 전역할 때도 있던 애들인데 아직도 있네. 그렇죠. 군복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저는 뭐 다시 가서 본 적은 없는데, 11년, 12년 하니까. 매년마다 앞에서 한국놈이 제대하는 것을 봐야 함. 몇 년 후에 전역한 한국군이 아내와 애들 데리고 와서, 이야, 저 사람 아직도 저기서 있네 하면서 더 괴롭다고 함. 어? 더 괴롭다고? 아, 예스. 북한군이에요? 아, 저는 가면 좋죠. 당연히 다 되고 하니까. 가면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도 보고 싶고 좀 그립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데는 아니라서, 제가 전역을 했어도 나 가고 싶어요 한다고 갈 수 있는 데는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뭐 민간인으로서 견학을 목적으로 간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가는 거지. 뭐 누구 보고 싶다고 가고 뭐 그런 건 아니라서. 아, 갈 수 있어요. 견학 그 신청을 하면 갈 수 있어요. 되게 진짜 망감이 교차했어요. 이곳에 이제 다시 정말 올 일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굳이 거기를 갈 일이 정말 없거든요. 일반인들은 정말 궁금하고 해서 가는데, 저희는 이제 그 작전 지역을 많이 가고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가진 않으니까. 망감이 교차하고, 분단 국가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북한군을 보면 좀 주적이긴 하지만, 정말 이게 남과 북이 이제 나눠져서 이렇게 근무를 쓴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착잡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정말 북한군들을 왜소해요. 되게 왜소하고 키도 작고 막 160, 100, 막 되게 작아요 키도.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막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근무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JSA가 잔인하게 전역 행사를 하는 이유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대로 일단 전역을 하는 건데 북한군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들은 10년, 막 13년, 12년 이렇게 근무를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잔인한 거죠. 저희는 원래 그냥 한국군으로서 1년 9개월 뭐 그렇게 근무를 하고 전역을 하는 건데 저희는 잔인하게 하고 싶어서 잔인하게 이렇게 전역식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희는 원래대로 그냥 하는 건데 이제 북한군들이 봤을 때는 잔인한 거죠. 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